아유, 거기 말고 좀 다른 데 두세요. 어디? 아유, 좀 다른 데 세요. 아!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. 아니, 골다공증.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요, 뼈가 어느 정도 좀 빈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뼈에 구멍이 많이 난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진단명이 붙었는데요. 네.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을 할 때는 골밀도를 측정해서 진단을 하는데요. 주로 T 점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. 골밀도 T 점수가 마이너스 1.0보다 큰 것을 정상범위라고 하고요. 마이너스 2.5보다 수치가 나쁘면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.0과 마이너스 2.5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뼈의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겁니다. 네. 측정 수치에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것은 젊은 같은 성별의 젊은 나이의 사람들의 평균을 0으로 해서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골다공증은요, 박사님,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생기는 거죠?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뼈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골다공증이 걸리느냐는 젊어서 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관리의 차이구나.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30대까지는 골형성 속도가 골흡수, 즉 뼈가 파괴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됩니다. 그래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우리 몸의 최대 골량을 형성하게 됩니다. 그리고 30대부터 그 최대 골량에서 조금씩 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폐경이 될 때 호르몬이 변하게 되고 그때부터 골소실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기, 청소년기 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가능한 한 높은 최대 골량을 얻는 것입니다. 아니, 적금 넣듯이 30대 전에 최대로 골량을 모아야 나이 들어서 빠져나가도 괜찮다. 이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대부분의 골절이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. 야, 이거 너무 안타깝네. 네. 박사님, 그런데요, 아까 그 골이 흡수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네. 이 아까운 골들을 대체 누가 그렇게 가져가고 흡수를 하는 겁니까? 바로 여러분 몸에 있는 파골세포가 뼈를 흡수합니다. 파골세포? 파골세포가 뭐야? 파골, 골을 파한다? 여러분의 몸은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. 뼈도 마찬가지입니다. 뼈에서는 골 흡수와 골 형성이 뼈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골 재형성, 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. 뼈를 리모델링하는 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파골세포와 우리가 흔히 조골세포라고도 하는 골모세포입니다. 뼈를 흡수하는 게 일단 파골세포, 형성을 시키는 게 골모세포. 이 골모세포는 파골세포와 반대로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인데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인자를 분비해서 먼저 파골세포가 뼈의 어떤 부분을 흡수하고 그 자리를 이 골모세포가 뼈를 형성해서 다시 채우게 됩니다.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골모세포의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남아서 자기가 만든 뼈 속에 묻혀서 골세포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의 뼈 조직이 10년이면 완전히 본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새 것으로 바뀐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아니, 낡은 집만 리모델링 하는 건 줄 알았는데. 예, 정말 이 뼈도 리모델링 하네. 요즘에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던데 얘는 괜찮겠죠? 그러니까. 우리 몸의 뼈는? 그러네. 나이가 들면 골모세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골다공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.